꿀꿀 잼잼 재미 잼잼 친구들 안녕. 재미스쿨의 지니쌤이에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맛있는 쫀득쫀득 찹쌀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준비물 만나볼까요? 오늘의 준비물 바로 짠! 먼저 맛있는 쫀득쫀득 찹쌀떡을 만들 수 있는 찹쌀 가루예요. 이 가루를 물에 넣으면 쫀득쫀득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찐쌤은 물 대신 더욱더 맛있는 딸기를 이용해 볼 거예요. 딸기 맛이 나는 찹쌀떡을 만들어 볼 건데 실제 반죽할 때에는 이렇게 컵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찹쌀떡 안에는 보통 팥이 들어가는데 피니쌤은 오늘 냉장고에 있는 짜잔! 블루베리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는 딸기 블루베리 찹쌀떡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찹쌀떡을 반죽할 때에는 서로 둘러붙지 않도록 전분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맛있는 딸기 우유 블루베리 찹쌀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럼 지금부터 찹쌀떡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찹쌀가루를 이 볼에 넣어줄 거예요. 오늘은 찹쌀가루를 150g만 쓸 텐데요. 쥐니쌤이선 찹쌀가루가 300g이니까 우리 반만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 엄마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딸기우유를 넣어줄 거예요. 딸기우유는 한 팩 모두 사용했어요. 만약에 우유가 너무 많거나 또는 가루가 너무 많거나 할 때에는 우유를 조금 더 부어주고 또 가루를 조금 더 부어주면 돼요. 우유를 또르르 부어줄게요. 우유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숟가락으로 한번 저어볼게요. 딸기 우유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잘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저어줘야 해요. 우와! 지금은 딸기 우유 찹쌀 죽처럼 변했어요. 우와! 가루가 뭉치지 않게, 향기 너무너무 좋다! 우와! 벌써 먹고 싶은 향기야!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먹어볼까? 설탕을 안 넣었는데도 엄청 달콤해요. 그럼 이쯤에서 치니쌤은 이 반죽을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돌려주도록 할게요. 랩을 싸서 같이 한번 돌려주세요. 그럼 전자레인지로 쏙! 자, 이렇게 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간 돌렸으니까 마구마구 저어주세요. 이야. 자, 이렇게 또 열심히 젓고 나면 1분 30초간 전자레인지에서 또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갖다 넣을 때마다 이 떡이 더욱더 쫄깃쫄깃해지고 있어요. 우와! 자, 열심히 저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에 쏙! 자, 이렇게 마지막 1분 30초까지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고 왔어요. 자, 이제는 이 반죽들을 떡으로, 손으로 이렇게 오물조물 만져서 만들어줄 건데, 이제는 전분가루가 필요해요. 전분가루를 여기 등반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그래야지 찹쌀들이 찐이쌤이나 친구들 손에 채석채석 달라붙지 않고 예쁜 떡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전분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아, 전분가루 너무너무 부드러워.
자, 이 위에 찹쌀가루를 부어줄게요. 진짜 쫀득쫀득하다. 이렇게 손으로 또. 우와. 엄청 부드럽고 쫀득쫀득 느낌 진짜 좋다. 먹어봐. 쫀득쫀득한데. 자, 이거 봐요. 찹쌀떡이 그냥 맨손에 닿았을 때는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그래서, 전분가루도 손에 묻혀줘야 돼. 그리고 위에도 착착착착 뿌려서. 이제 진짜 찹쌀떡 모양이 되고 있다. 느낌 너무 좋아. 완전 쫀득쫀득 말랑말랑해요. 슉 뿌려서. 자, 떡이 이제 달라붙지 않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짜잔. 또 손에도 가루를 많이 묻혀야겠지. 덩글덩글덩글. 찹쌀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지만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드럽고 물랑물랑한 촉감을 느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찐이쌤도 이런 촉감을 느끼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찹쌀떡을 만들면서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블루베리 3개를 넣어야 돼. 3개 쏙. 맛있다. 그리고 잘 감싸주세요. 흰 가루를 묻혀서 동글동글동글. 블루베리 다 뛰어나오고 난리 났어. 짜잔! 이렇게 찐이쌤이 맛있는 찹쌀떡을 만들었어요. 물론 찐이쌤의 찹쌀떡이 예쁜 모양도 아니고 찐이쌤 손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지만 만들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찐이쌤처럼 예쁘고 맛있는 찹쌀떡 만들어보고 또 냠냠냠냠 맛있게 먹어보세요. 찐이쌤도 하나 한번 먹어볼까요? 응?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블루베리 맛이 많이 나고 찐이쌤이 엄청 잘 만들진 않았는데 친구들은 엄마 아빠 도와주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먹어봐야지. 찹쌀떡이 뭐 너무 쫀득쫀득해서 그냥 입에서 사라져 버리는데? 손에도 자꾸 너무 고생했어요. 왜 그러지? 근데 엄청 맛있어요. 떡을 다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찐이쌤은 오늘 맛있는 찹쌀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친구들 즐거웠나요? 와! 엄마는 즐겁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난 놀이로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찜이찜이니 찜찜 친구들 안녕. 구독을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줘요 꾹꾹.